채메이문학관 상주작가로 활동하는 시인 김도수입니다. 이곳은 채메이 선생의 묘와 기념비가 있는 혼불문학공원입니다.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전주 건지단자락의 나지막한 야산, 작가의 모교인 전북대학교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덕진연못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작가가 잠들어 있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채메이문학관 최재현 학예사와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언제 조성됐나요? 2000년인데요. 혼불기념사 앞에가 전주시와 함께 작가의 묘역에 혼불문학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작가가 돌아가신 건 1998년 12월 11일이죠? 네. 전주시 사회장으로 5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전주시청 앞에서 연결식이 열렸고 고인의 생가와 모교인 기전여고를 경유하는 시가지 운구행렬에 이어서 전북대학교에서 노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부조상은 작가의 고교 시절을 형상한 것이군요. 화가 최우승 씨의 작품입니다. 글씨는 박원규 서예가의 작품이고요. 배롱나무가 인상적이네요. 네. 작가의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는 나무예요. 안도현, 김병용, 최기우 등 후배 작가들이 혼불가 선생의 어록 중 가려 뽑아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지하의 뿌리한테는 꽃피고 세운다는 지상이 오히려 흙일 것이요. 거기 우람하게 서 있는 나무의 무성한 가지는 거꾸로 뿌리라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뿌리는 어둠이 휘황하고 햇볕은 캄캄할 것이다. 묘지에 터를 잡은 분이 우석대 김두기 교수인데 작가가 결혼하지 않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손의 발복을 고려하지 않는 대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찾아와 작가를 기릴 수 있는 자리라고 썼던 글이 기억납니다. 아무쪼록 많은 독자가 자주 찾기를 바랍니다.